상대방에게 호감을 사는 최고의 대화 기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청.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상대방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그들의 관심사나 의견을 알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맞장구치기.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주고 동의한다는 표현을 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의 갖추기. 예의 바른 행동과 말투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며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미소 짓기. 미소 띈 얼굴은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줍니다. 적극적인 참여.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서로 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솔직한 자기소개. 솔직하게 자신을 소개하면 상대방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머 감각 발휘. 유머 감각을 발휘하면 상대방과의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려심 갖기. 배려심을 갖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대화를 하면 서로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 정말 예뻐. 또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너랑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 조언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내가 해준 요리 선물 서비스는 정말 최고야. 너의 능력과 열정은 정말 대단해. 너의 생각과 의견은 정말 흥미로워. 너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나는 너를 믿고 지지해. 너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고 싶어. 너의 생일 기념일을 축하해. 너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해. 너와 함께 여행 가고 싶어. 다음은 어린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의 예시입니다. 우리 아들, 딸 정말 잘했어. 훌륭해. 아이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나 노력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칭찬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해.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들, 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주면 아이들은 자신의 지식을 쌓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보자.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친구들과 함께 놀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보자. 아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 아이들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엄마, 아빠에게 말해줘. 아이들은 때로는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해.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면 아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보자.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주면 아이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래.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 자녀들의 자신감을 높여주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칭찬을 해보세요.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 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